미소. 안녕하세요, 이종모입니다. 네, 제가 3월부터 9월까지 코치 연수를 받고 왔습니다. 뭐 준시 드래곤스 2군에서 여러 가지 것도 많이 배웠고 또 한국에서 많이 선수들한테 공유를 할 수 있는 정보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내년 시즌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종합 비타민 헬스백을 좋아하고요. 그걸 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나에 대한 그런 건강함을 좀 느낄 수 있어서 많이 복용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프로틴. 왜냐면 은퇴를 한 이후에 이제 제가 근력 운동을 날마다 못하기 때문에 그런 근력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프로틴을 먹으면서 보충을 할 수 있었고, 마지막 세 번째는 프로바이오틱. 상당히 장의 활동도 좋고 소화 기능도 좋기 때문에 세 가지를 지금 현재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뭐 많은 경기들이 있었는데 특히 이제 그 단기전 경기, 포스트 시즌 경기 때 제가 그 나이 때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침착함, 또 경기의 흐름을 알고 본인이 어떻게 작전 수행을 할까, 그런 것들이 저보다 훨씬 월등하고요. 앞으로 이정우 선수가 아닌 아들이 더욱더 얼마만큼 KBO 리그를 더 잘해줄지 해가 거듭할수록 상당히 궁금한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저도 나이가 들고 은퇴를 한 이후에는 체력적으로 또 근력으로 많이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보충제를 안 먹으면 좀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많이 챙겨주기 때문에 많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 꿈인데 언젠가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항상 야구를 하고 있지만은 과연 이제 같은 팀에서 코치가 됐든 감독이 됐든 그냥 같은 팀에서 같은 옷을 입고 한 공간에서 저를 알고 정우를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날을 항상 버킷리스트라고 생각하고 지금 제가 잘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므로 있어서 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먹고 싶은 것도 잘 못 드시지만은 그래도 버티고 이겨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종식이 될 날까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런 점에 대해서 더욱더 노력을 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죽지 마시고 용기를 치 마시고 이 겨울 잘 나셔서 따뜻한 봄이 오면 정말 코로나가 종식돼서 야구장에 많이 놀러 오셔서 즐거움을 함께 만끽하면 좋겠고 저 역시도 여러분들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